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박수와 감사 박수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함께 돌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하길 원하며 이 시간이 하루가 한 주간이 아니 평생이 아니 영원토록 주 안에서 승리하고 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에는 통일 왕국 하나였는데 로보암 왕 때에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네. 남쪽은 유다 왕국.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나중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나중에 망하게 되는데 이제 이 나라들이 임금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섬긴 임금도 있었지만 많은 임금들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살면 나라 망한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뭔 소리냐, 성전이 예루살렘 있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뭔 소리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외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고치지도 않고 네, 멸망길로 달려가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며 기도하고 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하면 예레미야죠. 그 예레미야가 이제 하는 그 말씀, 설교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자존자와 의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 합시다. 자존자와 의존자. 자존자와 의존자. 자존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누구의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자존자고, 의존자는 의존하여 존재하는 자. 예, 그 자, 의존자입니다. 자, 자존자와 의존자. 하나님은 유일을 하신 자존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의존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가지 덤불 불꽃 가운데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모세 나이는 80이었고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그저 뭐 다 끝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시고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너가 애굽에 가가지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 내가 누구한테 그 일을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 내가 그들에게 예? 나를 일 시켜서 보내서 왔다고 하면은
그 너를 보내서 우리 누구냐 하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영어로는 이렇게 썼어요. I am who I am. 그랬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것을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네. 우리 명함을 주는 것도 뭐 좀 한 사람은 명함이 그차게 많지만은 그차게 안 써도 다 아는 사람은 그차게 쓸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누구의 저 존재하는 자 아니고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유일하신 자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계셨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유일하신 자존자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의해서 태어났고 예,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야 될 의존자다. 의존자다. 네. 자, 자존자와 의존자. 인간을 성령님은 하나님 의존자로 살도록 이끌고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 자존자로 살도록 우리 유혹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따먹나는 정녕 죽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 뱀이 와서 유혹을 하지요. 안 죽어. 따먹어.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그것이 싫어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이 뱀 사탄이 우리를 더 위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인식해주고 그리고 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야, 따먹어 너희 하나님쯤 되는 거야. 의존자로 살 필요 없어. 자존자로 살 수 있는 거야. 당당히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러고 따먹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결국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이 오고 네, 고통이 오게 된 겁니다. 이 사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들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도록, 자기를 따르고 살도록, 오염되고 타락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인생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요, 정찰해라,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헤매나니 너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칩니다. 이는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마귀가 늘 유혹한다거지. 틈만 보이면 마귀가 공격해 오니까 틈을 보이지 말아라.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용비를 붙이고 진리를 띠고 배 안에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양금을 가지고 믿음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영금을 가져라. 끊임없이 성경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왜? 마귀가 쉴 틈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안목의 목사 봐, 안목의 장로 봐, 병들었잖아, 아들 딸 엉망이 돼 있잖아. 그런데 안목에 봐, 그는 교회 적당히 다니고 그래도 잘 되잖아. 열심히 해봐야 별거 아니야. 적당히 교회 다녀, 적당히 믿어.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이 마귀 유혹인지는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 그래, 진짜 그렇구나. 아유, 그 목사님 보니까, 아, 그 장로님 보니까, 아, 그렇구나. 아니, 안목이 보니까, 아, 진짜 그분은 복받고 잘 사네.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는 마귀의 유혹은 지금도 집요하게 우리 모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도 들어 살아야 돼. 끊임없이 우리를 또 감동 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이다. 축도 할 때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 달라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의존자로 승리하게 되고, 따르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따르면 결국은 자존자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성의 감화 감동하심도 내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마귀 욕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 욕에 넘어가서 실패한 사람이 자기 욕이 넘어갔다는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실패된 사실을 모릅니다. 왜? 마귀도 눈에 안 보이고 성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부분이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마다 예, 새벽 기도가 11조다. 예를 들면 교인이 1,000명이면 보통 새벽에 100명 놓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코로나 이후로 더더구나, 뭐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요즘 새벽에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 개인도 신앙에 실패하고 예, 교회도 나라도 어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입어 신앙세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자존자의 삶의 특징과 그 결과를 봅시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자존자고 우리는 그를 의존하며 살아야 될 의존자여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왕이 돼서 자존자의 삶을 산다. 그치?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 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고 나의 왕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자기 주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면 내 생각 관계없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 그래야 되겠다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이는 안 맞아 상황하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해도 내가 생각해 보고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맞으면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 오르면 그래 그래 가고 내가 생각할 때 그거 아니다. 아, 요즘 세상에 아, 이런 환경 속에서 그건 아니지.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분별해서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내가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내가 나의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은 의존자로 사는 게 아니라 자존자로 사는 거예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사실 인간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1초의 앞니를 모릅니다. 한자 앞을 몰라요. 요 가지고 요래도 앞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자기가 분석해가지고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예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 의지하죠.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강한 것 같아도요 참 약한 존재인데 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안 믿는 사람이 담배를 한 대를 끄집어내서 옆 사람에게 권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아니에요. 저 담배 안 피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저도 담배를 끊어보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끊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요? 나 종교 관심 없습니다. 딱 질색입니다. 아니
뭔가 좀 사람답게 좀 강하게 이 차례 뭐 신을 의지하고 뭐 하늘 뭐 의지하고 뭐 이 나약하게 아 그러니까 나 딱 질색입니다. 그러나 종교에 관심 없습니다.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겁니다. 아니 방금 조금 전에 담배 끊으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는데 실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강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늘 믿고 신 의지하는 것을 살아가 불쌍해 보는 거예요. 나약한 존재처럼 여긴다. 그 소리 듣고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나는 강한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구나. 담배도 못 끊어서 계속 실패만 하는구나. 그 인생이.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난 자존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 잘 강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보다도 자기의 생각, 판단, 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에게 전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참 똑똑한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 전사님, 교육자가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본이 안 되고, 그래,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꼭 그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아, 상황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꼭 그것이 뭐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인식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설득해서 될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자기가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전사님,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문제 없는 그런 교회로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둘 중 하나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결국 그는 조금 후에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참 똑똑한 분이었는데. 야, 너무 참 아쉬워요. 참 아쉬워요. 자기가 자기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네. 신앙생활이 교회를 다녀도 그것은 액세서리에 불과한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하지만은 실존 자기가 왕이에요. 저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결국 폐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아멘. 여러분 눈에는 잡은 저 눈에는 저게 좀 글자 크면 더 잘 보일 텐데. 네, 어떻든 네.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가 자기 왕이 된 사람은 결국 실패한다, 그죠? 망한다. 그 증거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또 예. 바벨론에 의해서 남방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힘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갖다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고 말을 갖다 구하러 가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날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귀신을 의지하는구나. 우상을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다 망한 겁니다. 만약의 경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가 왕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승승장구할지라도
그 성경 장구는 이 땅에서 뿐입니다. 이 땅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나중에 죽음 앞에서 후회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 후에는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자존자와 의존자, 정말 하나님 의존자로 사는 자의 삶의 특징과 그 결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존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 자기 왕입니다. 나는 그의 종이에요. 나는 그의 기른 양이에요. 그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자기 주인이요 자기 왕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존자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 도와줘 못 사니까. 자기 약함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의존자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깨닫는 거지요. 어떤 경우는 병이 들거나 사업을 실패하거나 해서 깨달을 수 있지만은 어느 날 이런저런 모양으로 깊이 깨닫습니다. 깨닫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문짐만도 못합니다. 하나님만 도와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족을 철저히 깨닫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낸데 하는 생각이 계속 남아있을 때는 신앙의 진정 승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이 불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이 밤에라도 오라면 부를 수 있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고백을 늘 하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의 계수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자기가 연약한 것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의존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문지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행세와 내세를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도와주시면 함께해 주시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게 되면 무슨 말이냐? 민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 사울도 이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강함은 인간적인 나의 능력 때문에 지식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내 가진 소유물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때문에 간 겁니다. 이 하나님은 현세만 다스리고 내에서 영이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허물을 노래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스리는 한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죽음과 질병과 어둠이 없는, 죄악이 없는, 사탄이 유혹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순교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칼도 죽음도 위험도 어떤 환난과 핍박도 그를 믿으면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안에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은 늘 고백하죠.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네. 늘, 네.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소망에 주님께 있고, 나의 능력에 주님께 있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게 다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차의 경우 죽는 건데 죽음 후에도 그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도 그를 소망해서 감사해서 그에게서 소망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강한 자고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다 같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 못 삽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함께 주세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붙잡고 도와주셔서 승리 가진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이 침입할 때 강대국의 도움을 구하려고 그냥 노력하고 자기 무기를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했던 왕들은 다 패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한 자는 승리했습니다.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남방 유다 왕국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예, 성성장구 그냥 아수르 제국의 세상을 다 그냥 집어삼키고 있는 때입니다. 두 지파로 구성된 남방 유다 왕국 조그마한 유다 왕국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당합니까? 못 당합니다. 아수르 그 왕이 우리 앞에 자기 나를 건진 나를 어디 있느냐? 우리 앞에서 건져준 신이 어디 있느냐? 항복해라! 그럴 때 그 히스기야는 그럽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저들이라는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은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전쟁에서 대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로 전략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요사밧도 그랬습니다. 예,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졸업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서 볼 때 하나님 섬긴 사람, 하나님 의지하면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을 볼 때 참 불쌍해 보이고 나약한 존재로 보이고 참 입맛 떨어지는 사람을 볼지 몰라도 그 자가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 온다고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행할 때는 그것은 스스로 자존자가 돼서 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성애를 하지 말아라 하면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사용할 때 그는 진정한 하나님 의존하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한 것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고 실패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용한 자유 하라고 하는 것을 내 의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의지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의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즘 대통령의 자유를 강조하죠. 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예, 절제된 자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할 때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만한 자로 보실 때 폐망이 오지만 여러분을 나는 하나님이 못 삽니다 하고 하나님의 애기처럼 하나님을 매달리고 의지할 때 겸손할 때 그를 붙들고 승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폐망의 순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지금 못 삽니다 고백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인생에서 아니 영원토록 멋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